안녕하십니까. 그날이 알고 싶다의 박선호 전도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돌무덤입니다. 보시다시피 안이 텅 비어있죠. 이 무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를 장사 지낸 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는데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날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뻐하는 예수의 제자들을 보았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수라는 이가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이나 다름없었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클 수밖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직후에만 해도 그 사람들이 전부 풀이 죽어서는 밖으로 잘 돌아다니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진 거죠. 저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글쎄 그들이 너무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눈물은커녕 연신 싱글벙글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 저 사람들이 드디어 정신이 나갔구나 하고 생각했다니까요. 저는 소문이 퍼지기 전에 이미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예수의 무덤에 상품을 가지고 갔던 여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로 벌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엄청나게 급한 일인 것 같았어요. 듣자니 그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을 때 시신이 사라지고 없었다고 하더군요. 시신이 사라졌다니 저라면 깜짝 놀라 기절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여인들은요 오히려 막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증언을 확보한 저희는 좀 더 정확히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빈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가 장사되었던 무덤은 제법 큰 크기의 돌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빈 무덤에서 몇몇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무덤의 돌문이 어떻게 옮겨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을 당시 이 돌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문은 아무리 힘이 센 사람들이라도 결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크기와 무게입니다. 경비병이 지키고 있던 간밤에 누가 어떻게 무덤의 돌문을 아무런 소리나 흔적도 없이 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시신을 싸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시신을 꺼내야 했을 텐데요. 그렇다면 왜 시신을 감싼 세마포를 힘들게 남겨두고 떠난 걸까요? 빈무덤에 얽힌 비밀을 파헤치던 저희는 수소문 끝에 빈무덤을 처음 발견했다는 막달라 마리아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빈무덤을 처음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빈무덤을 보신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물론이에요. 저는 그날 예수님의 시신에 상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을 찾아갔죠. 안식일을 보내고 갔으니까
장사 진행 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이었죠. 예수님에게 한시라도 더 빨리 상품을 발라드리려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런데 무덤이 거의 다 달았을 때에 글쎄 돌문이 굴려 옮겨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피 무덤 속을 확인했지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뒤였어요. 정말 놀라셨겠네요. 그런데 그런 충격적인 광경을 보시고도 이전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던 그때에 저희는 그곳에서 빛나는 두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는 두려워하는 저희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아라 라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부활이라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까?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실 저도 천사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당황스러웠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고 일단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그 길로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저희에게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이후에 저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비로소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뒷무덤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부활의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이 기쁨을 꼭 함께 누리고 싶어요. 모든 사건의 정황상 뒷무덤의 비밀은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옥포중앙교회 아동부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한 이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더욱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날이 알고 싶다의 박선호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